서대문구 주민들로 구성된 서대문 주민참여정상화연대가 이성원 구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이유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2022년 말 이후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주민자치회에 속한 주민들의 권리를 지속해서 방해했다는 주장인데요.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서대문 주민참여정상화연대가 지난 14일 이성원 구청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2022년 말 이후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않고 운영하지도 않고 있다는 이유에 직무유기. 또 한 가지는 통장과 반장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로의 회기를 주장하는 조례 제정을 시도했다는 이유에 직권남용입니다. 정상화 연대 측은 행안부에서 공문을 통해 서대문구의 주민자치회 전동 시행을 하달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행안부가 간사제 폐지를 권고한 적이 없는데도 서대문구가 마치 행안부 지침으로 간사제를 폐지했다고 말하는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행안부 장관의 공문으로서의 지시가 있었고 법제처의 해석이 있었고 또 저희가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조례 개정을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의를 통해서 무산시켰고 주민자치위원회로 지금 가려고 하는 그런 핵책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은 시범 실시 관련 공문은 구청이 직접 행안부에 요청한 것으로 단순 확인 차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간사제 폐지는 행안부 표준안에 따른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행안부에 저희가 그 공문을 달라는 내용으로 보냈어요. 시범 실시라는 걸 확인받기 위해서 유사 간사제 폐지라는 건데요. 그 행안부에서 간사 비용을 폐지한 겁니까? 네, 그런 내용이 좀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 취재 결과 전동 시범 실시 공문은 구청이 요청해서 확인 차원으로 보낸 것이 맞지만 간사제 폐지 관련 지침은 하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한테 승인 신청을 한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가 승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승인 신청을 했더라고요. 서대문구에서 간사를 폐지한다라는 명확한 문구가 들어간 공문을 내려간 내역이 없다. 그 공문을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편 서대문 경찰서는 정상화 연대 측이 제출한 고소장을 검토해 추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